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예레미야 37장에서 38장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원래 이름은 마따니야인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식으로 시드기야라고 고쳐 부르고 남유다의 왕으로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남유다에 남아있던 백성들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모두 그들의 왕은 시드기야가 아닌 여호야킨이라고 여기는 상황 가운데 시드기야 왕의 입지는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의 본심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아닌 오로지 150년 전 히스기야 왕 때처럼 기적으로 나라를 구하게 해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7장에서 38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14일 예레미야 37장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들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들이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 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아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달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예레미야 38장 마딴의 아들 스바디아와 파수울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이이다. 성중의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수 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 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벳 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뢴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7장에서 38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애굽, 베냐민 문, 요나단의 집, 감옥들, 구덩이, 시위대들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예레미야, 시드기야, 느부갓네살, 여후갈, 스바냐, 이리야, 그다랴, 유갈, 바스훌, 에벳 멜렉입니다. 남유다와 애굽의 동맹으로 애굽 군대가 남유다를 돕기 위해 출정하자 바벨론 군대가 애굽 군대와 맞서 싸우기 위해 잠시 예루살렘 성에 포위를 풉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시드기야 왕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군대는 다시 돌아가고 바벨론 군대는 다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때 상황에 대해 에스겔이 말합니다. 에스겔 1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이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시드기야 왕의 기도 부탁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전과 똑같이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시드기야 왕의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바벨론의 첩자이자 친바벨론주의자라고 매도합니다. 그리고 그를 체포해 서기관 요나단의 집 감옥에 가두고 음식도 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비밀리에 부릅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친바벨론주의자 바벨론의 첩자로 의심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비밀리에 만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예언이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며 재차 시드기야 왕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게 탄원하여 간신히 서기관 요나단의 집 감옥에서 왕의 뜰 감옥으로 옮겨 하루에 떡 한 개라도 먹을 수 있게 되는데 예레미야는 또다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남유다가 바벨론 군대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예언하자 남유다 고관들이 이를 참지 못하고 시드기야 왕을 협박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다시 죽음의 위험에 처해졌을 때에 왕국 내시 에벳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해주므로 예레미야는 다시 시위대 뜰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 번째 비밀회동이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물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풍전등화와 같은 이 상황이 두려운 시드기야 왕이 다시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히 항복을 설득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국가 경영 포기와 바벨론 포로 70년입니다. 이를 하루라도 빨리 인정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하는 이유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말을 다 들은 시드기야 왕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끝내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예레미야의 말대로 바벨론에 항복하고 싶지만 만일 자기가 항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바벨론에 이미 잡혀가 있는 백성들이 자신을 조롱할 텐데 이것이 두렵고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드기야 왕은 자신에게 미칠 조롱이 두려워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므로 남유다 백성들이 당하게 될 처참한 살육과 약탈을 외면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왕으로서의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회동에 대해서 발설하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왕과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최후 결정이자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했습니다. 죽음보다 조롱받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시드기야 왕 때문에 예루살렘은 큰 환난과 고통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책임 맡은 지도자들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입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면 가장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가까운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에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 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